안녕하세요. 미디어 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파블로프계의 충격적인 세 가지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급진적인 행동주의자 스키너입니다. 우리는 흔히 피자, 짜장면, 커피를 먹고 쿠폰을 받게 되는데 이걸 10개 정도 모으면 서비스 상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쿠폰을 채우기 위해 같은 제품을 열심히 사게 되는 거죠. 스키너는 이 현상을 강화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스키너 상자 속의 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자 속의 쥐는 먹이를 얻기 위해 열심히 쿠폰을, 아니 지렛대를 눌렀습니다. 이를 통해 스키너는 인간도 보상과 처벌을 적절히 사용하면 원하는 행동을 학습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스키너 상자를 통해 마음대로 쥐가 지렛대를 누르게도, 누르던 것을 포기하게도 만들어 보였습니다. 지렛대를 누르게 강화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쥐가 지렛대를 누르면 먹이를 주는 것인데 이것을 긍정적 강화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쥐에게 약한 전기 충격을 가한 후 지렛대를 누르면 전기 충격을 멈추는 것으로 이것은 부정적 강화입니다. 반대로 지렛대를 누르는 행동을 약화시키는 방법은 처벌과 소고가 있습니다. 처벌은 쥐가 지렛대를 누를 때마다 약한 전기 충격을 가하는 것이고, 소고는 지렛대를 눌러도 먹이나 전기 충격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스키너는 인간과 동물, 즉 유기체 행동은 심오한 자유의지보다는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는데, 이것은 단순해 보여도 당시로선 엄청난 발견이었습니다. 당시 교육학계에서는 큰 반향이 있었는데 전세계 교육은 완벽한 교육법을 찾은 것이었죠. 그 영향은 아직도 남아있는데 어린이집의 칭찬 스티커, 청소년의 상 벌점제 등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심리학계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된 것은 그가 사용했던 유기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유기체는 인간과 동물 모두를 포함한 것인데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물에게만 일어나는 한정적 상황이라고 많은 심리학자들은 비판하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스키너 상자는 파블로프 개처럼 동물 학대라는 것입니다. 심리학계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화가 난 스키너는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킨 공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에게 아직 때묻지 않은 갓난아이 12명을 주면 원하는 인간형 12명을 만들어주겠다 라는 어찌 보면 엽기적인 선언을 하고 맙니다. 이것은 당연히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비난과 항의를 받았고 아무도 그 실험에 지원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스키너에 관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험 지원자를 찾지 못한 스키너는 결국 자신의 둘째 딸 데보라를 실험 대상으로 삼았고, 데보라는 2년 동안이나 좁고 갑갑한 상자 안에 갇혀 지냈다. 이때 종과 음식 쟁반 등 강화와 처벌이 될 만한 것들을 모두 집어넣은 후 그 진행 과정을 그래프로 표시하였다. 나중에 딸이 31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정신이상자가 되어 아버지를 학대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패소를 하여 몬태나주의 한 볼링장에서 권총 자살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분노했고 스키너를 악마라고 저주했으며 데보라를 추모하는 인터넷 사이트까지 생겼습니다. 이 소문은 미국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행동주의의 종말을 의미했으며 암운을 짓게 들이운 의구심이 고개를 쳐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05년 이 소문의 진실이 드디어 밝혀집니다. 스키너의 심리상자 열기의 저자 로렌 슬레이터가 수소문 끝에 실제 스키너의 둘째 딸 데보라를 찾게 됩니다. 데보라는 정신이상자가 아니었으며 런던에서 예술가로 활동하며 말을 그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스키너의 주장은 너무나 혁신적이고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늘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완벽한 인간들만으로 이루어진 사회가 완벽한 이상향이라고 보고 그의 학습 모형에 따라 유토피아를 제작하는 사회공학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인구 1,000명 내외의 작은 나라를 나에게 맡겨주면 유토피아를 만들어주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설계를 실제로 맡았을 때를 전제하고 완벽한 사회에 대한 치밀한 계획을 제시해 이를 흥미진진한 소설 형태로 발표합니다. 1948년에 발표한 그의 소설 월든2는 인간을 가축처럼 길들이고 감시 통제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또 한 번의 격렬한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당시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피폐한 사회 분위기에서는 많은 공감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후 스키너는 임상실험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하였고 행동공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고안합니다. 행동공학이란 스키너가 상자실험에서 내린 결론을 바탕으로 인간의 행동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론대로라면 강아지를 응용해서 정신지체 장애인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고 강아지도 피아노를 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윤리적인 면에서 많은 질타를 받았고 인간의 행동 양식을 강제로 조종한다는 것 자체가 큰 논쟁거리였습니다. 1990년 하버드에서 교수로 일하던 스키너는 백혈병으로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의 행동공학은 실패했지만 그가 남긴 결론은 훗날 일반 심리학뿐만 아니라 생리심리학, 약학심리학, 교육심리학, 임상심리학 등 심리학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미국에선 그의 공로를 인정해서 국가과학 훈장을 수여하게 됩니다. 또한 그는 행동주의 심리학을 크게 발전시켰으며 현재까지도 행동주의 심리학은 심리학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을 말하다 미디어 존입니다.